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의 컨텐츠, 차갑게 대 뜨겁게 찬찬. 근데 음료수는 보통 차갑게 얼려 먹는 게 맛있지 않나? 근데 그때 과일 차갑게 먹었다가 오라지기 고생하셨죠? 아, 맞아. 이빨 다 나갈 뻔했죠. 얼음이에요, 얼음 그냥. 통나가. 아니 근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먹어요. 콜라는 코크티라고. 아 진짜로? 네, 코크티. 무슨 티예요? 아 검정색 티. 넌, 검은 티? 넌? 나? 핫도TV의 오게티. 정답! 정답! 게임을 어떻게 정할 건가요 오늘은? 오늘의 게임, 온도계로 온도를 맞춰라. 온도계로 온도를 맞춰라. 이 물의 온도를 만져보고 맞춰주세요. 지금 현재 물의 온도는 저희는 안 보고 있어요. 이거예요. 계속 올라가고 있어. 오 신기하다. 80도 이런 거 아니야? 우리 손 넣으면 데이는 거 아니야? 빨리 하는 게 유리하잖아. 처음부터 넣어볼게요. 어 진짜? 아니 뜨거운데? 약간 그 목욕탕 가면은 손 담갔을 때 그 미지근한 정도. 저는 한 40도 예상해 봅니다. 그렇죠. 어 따뜻하네. 따뜻하죠. 이거 어떻게 봤냐면 어 목에 대도 따뜻해. 아 맞습니다. 계단 얼려. 40 2도. 아, 저 같은 인간 온도계들은 딱 궁합니다. 42도. 정말 소름 41.9도. 와, 대박이다. 너 어떻게 알았냐? 아, 딱, 딱. 인간 온도계가 딱 이 정도 되지. 아, 아 근데 나 좀 지금 기분 안 좋아. 네. 0.1도 틀렸어. 어, 진짜로. 진짜로. 다음은 차가운 물. 나장. 저부터 볼게요. 와, 차갑다. 아, 물 또 따라하고 있어. 아니, 뭐 감이 없는데? 한번 해봐. 오케이. 플러스 마이너스 3.7 곱하기 파이 루트 3 7 0 0도에서 물이 얼잖아요. 네. 완전 얼음물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? 네. 15도. 야, 너는 어쩜 이렇게 감각이 없냐? 15도 정도? 23도. 23도? 아, 진짜로? 자, 정답! 대박이네. 둘 다 멍청이야. 9.5도. 네, 몇 아, 아 채널 오빠 승리. 내가 맞은 거지. 아, 나누기 2 안 했다. 아, 중간에 계산 실수했어. 마지막은 뭐야? 서로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그 온도를 정하는 건데. 안대를 쓰고 네 손을 나한테 줘. 어떻게 하라고? 몇 도인지 잘 맞춰봐 여기가. 아, 녹색이 각자 먹방인데. 아니야, 뭐가, 뭐야, 어? 차워, 어제 했지. 써, 일단 안 되네. 아, 겨드랑이만 하지 마, 제발. 잠깐만. 아, 닿지도 않아. 아, 공부지, 호러메이지야. 아, 진짜로. 자기야. 어때요? 아, 잠깐만. 됐어. 빨리. 됐어. 몇 도인데? 조또 씨. 조또 씨. 몇 도씨라고 하잖아요, 조또 씨. 얘가 인간이 좀 온도가 높은 애거든요. 그러니까 37도 갑니다. 37도? 34.5. 34.5. 그러면은 내가 2.5도 오차이기. 눈이 어디 만질까? 이 눈이. 여러분들, 제가 바지를 벗어야. 아, 하지 마. 왜 아래로 내려가? 아래. 오야. 오 따뜻하다. 이종이 배는 따뜻했어요. 36도. 34.3도. 그럼 내가 이겼네? 결승. 어차피 여기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거든. 정재열 승. 아 근데 여기서 진짜 고민되는 게 뭐가 좋은지 진짜 모르겠어요. 1도 감이 안 잡혀요. 차가운 거 할 거고. 이빨 너무 아플 것 같은데. 어차피 차가운 거 할 거고. 고민한 차가운. 차가운 거 먹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음료수 주세요. 와 뭐야? 바카스? 뜨거운 바카스 대 차가운 바카스야? 와 바카스 얼려 먹으면 맛있는데 그치? 얼음 바카스? 얼음 바카스 안 먹어봤는데. 아씨 너무 따뜻. 저는 뜨거운 바카스 한번 먹을게요. 저부터 먹을게요. 아 무슨 맛일까? 이질감이 없어요. 그냥 바카스예요. 그냥 따뜻한 바카스예요. 크게 뭐 이렇게 막 못 먹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야. 근데 그 바카스의 그 이게 뭐지? 안에 들어가는 성분? 니코틴인가? 네? 그 뭐지? 하여튼 그 바카스 맛에 제일 많이 나는 그 향 있잖아요. 그 향이 세져요. 조금 약간 농축액 같아요. 농축. 맛있겠다. 오! 오 야 이게 더
세지는데 그 맛이? 그래? 이것도 센데 지금? 오 이거 약간 목 아플 정도로 세. 하드 먹는 거 같아. 좋아해. 어우 아니 맛있어. 포카리 스웨트. 홀리 쉣. 와 포카리. 포카리 끓여 먹으면 무슨 맛을 나? 이거 포카리 아니야 뜨카리. 아 뜨카리. 자 뜨카리 갑니다. 어 궁금하다. 무슨 맛이야? 이상할 거 같아. 의외로 맛있을 것 같은데. 의외? 우액이야. 우액 아니야 우액이야. 와 이거 뭐야 이거 쓴맛 나. 맛 없어. 약간 쌉쌀구리한 맛이 나요 포카리에서. 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. 와 못 볼 걸 봤다. 근데 이거 맛있다. 포카리 얼른 먹으면 맛있지. 제가 어떻게 이렇게 꺼냈습니다. 포카리 스웨트 얼린 거. 포카리 스웨트. 포칼리 스위트. 왜 포칼리 스위트라 그래? 포칼리 스위트. 스웨트. 포칼리 스위트. 포칼리 스웨트. 포칼리 스위트. 포칼리 스웨트. 포칼리 스웨트. 형이 그 포칼리에서 잘못 만든 거야. 원래는 스위트라 그래. 와 이 큰 거 무서워. 아 자몽 맛 얼음 먹는 거 같아요. 맛있어요. 와 소리 봐. 얼마나 맛있어? 머리 아픈 맛이야? 아 근데 하여튼 포카리는 절대 뜨겁게 먹지는 마세요. 절대 쉣이에요. 야 이게 얼리면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. 일단 먹어볼게요. 어, 먹어봐. 차 뜨게 뜨겁게 얼린 거, 얼린 거, 얼린 거 먹어봐 먹어봐. 맛있지? 어우야 어, 어우 써? 어우야 맛이 왜 이래 이거? 어우 왜 이렇게 써? 오늘 제로로 잡아. 빨리 한다. 이게 입에 바로 딱 돼. 나오는 거 딱 바로 돼. 어우 야 되게 쓰다. 어 맛없어. 그게 쓰다고? 어. 맛생각이 하지 마라. 자 저 먹어볼게요. 대망의 뜨거운 콜라. 와 예상이랑 다른 맛이에요. 어 그래? 탄산 100% 빠졌고 설탕이랑 물이랑 섞은 맛. 진짜 아무 맛도 없어요. 자기야 어? 자기야 어? 자 깐다. 자 아예 아 개맛 없어. 아 이게 무슨 맛이야? 자기야 여기 혀대 입대. 아 이게 먹는 게 아니야. 어우 너무 맛 없어. 환타가 약간 똥 냄새가 살짝 나네. 그렇지. 어. 내가 지금 똥 냄새를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라 정제로 그냥 말할 때 입에서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는 거였네. 자 저는 뜨거운 환타 먹을게요. 아 이게 콜라보다는 훨씬 나요. 근데 콜라가 워낙 최악이어서 그런 거지 어디서도 팔지 않는 맛이야. 안 팔리고. 어 콜라 근데. 무슨 맛이지? 아우 이게 맛이 어때? 맛있어요. 도모노바에서 팔던 그 슬러시 맛이 똑같이 나요. 그러면 다음 음료수 주세요. 바나나 항아리 우유라나 이걸? 통항아리? 와 비주얼 조졌다.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. 와 퀴즈 어디 와 야 이거 혁명이야? 야 이거 대박 맛있다. 그래? 냄새 맡아봐. 원래 약간 우유류가 원래 얼리면 맛있나 봐. 그 우유가 좋아하는 바나나 맛인데 아 아이스크림 같아. 더 달달해? 응. 자 저 한번 먹어볼게요. 오 맛있지? 어. 오 이거 먹을만해. 이거 맛있다. 오야 이거 먹을만해. 이거 겨울에 약간 달달구리하면서 아 뭐라 그러지? 그 붕어빵 먹으면서 먹는 딱 그 커피숍에서 몰라 맛있네. 야 너무 맛있는데? 나 너무 맛있어. 나 갖다 팔아도 될 것 같아 진짜. 저는 이거 달달구리한 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추천. 다음 음식은 맥주. 오 냄새. 와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왜? 했어. 아 먹어봐. 아 이거 완전 맥주 CF 다잉? 왜 냄새 엄청 좋은데? 이거 또 까봐. 야, 맥주 거품 제대로. 오 예, 홀리 쉣. 손님 휘핑크림 얼마나 넣어드릴까요? 아, 저 휘핑크림 많이 넣어주세요. 네. 아, 근데 너 손이 너무 시려. 근데 맥주 괜찮은데? 여러분 보셨나요? 맥주를 얼린 거? 그 맛있을 것 같아 왠지. 맥주는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. 슬러시 같아 그렇게 딱딱하지 않네 맥주는.
어, 조금 씁쓸하긴 한데 괜찮은데? 맥주 한 대. 망고 맛? 망고 맛? 자, 저도 한번 이번에 먹어볼게요. 클라우드 뜨겁게. 냄새가 좀 역해. 이상한 냄새 난다. 어세. 어, 취한데 벌써? 취했네 지금. 여기 안에 불순물이 돌아댕겨. 컵이 더러운 건지 뭐지? 맥주 안에 들어있던 건지. 슥 먹어볼게 한번 슥. 야, 근데 거품이 있다 끓여도. 냄새가 똑같은 맛나? 와. 야, 근데 어떻게 끓였는데도 이렇게 거품이 있지? 못 먹어? 못 먹어. 먹는 거 아니야 이거. 자, 이슬톡톡 줘. 왠지 2% 나만 날 것 같아. 이슬톡톡? 어, 향은 좋아요. 아, 이거? 자, 오늘 이렇게 뜨겁게 대 차갑게 3탄을 해봤는데 확실히 평소랑 좀 다른 컨텐츠, 색다른 컨텐츠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얼려 먹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. 뜨겁게 먹는 거는 생각만큼 맛없어요. 웬만하면 뜨겁지 마시고 바나나 우유 정도 빼고는 다 쉐시다. 바나나 우유 갓바나 우유네. 뭐 어떻게든 뭐 먹으시면 맛있는데. 갓그레네. 다음에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했습니다. 월월.